딱 한 번만 뒤집어 5분 동안 초벌한 장어. 잔가시까지 꼼꼼하게 제거한 뒤 손님상에 내놓습니다. 이제부턴 손님 차례. 요리조리 뒤집으며 숯불향 입혀주고요. 깻잎에 부추 더해 먹어도 맛있고 한 점 그냥 먹어도 만족스럽겠지요. 갯벌장어랑 그냥 민물장어가 있는데 딱걸 시켰어요. 식감 비교해 보려고. 좀 어떤 거 같으세요? 갯벌장어가 훨씬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 훨씬 맛이 좋아요. 그리고 비싸요, 또. 갯벌장어가 훨씬 비쌉니다. 아, 그래요? 지갑 사정 잠시 잊을 만큼 먹다 보면 푹 빠지게 된다는 이 집 장어의 또 다른 매력이 있었으니. 다른 소스에 비해서 이렇게 화학적인 냄새가 안 난다고 할까요? 연하면서도 이 장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바로 이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건데요. 시판되는 제품이 아닌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랍니다. 사과와 양파, 양배추, 파프리카 등 과일과 채소 준비하고요. 거기에 고소한 맛 책임질 견과류까지 더해줍니다. 양조간장과 장어뼈 우린 물에 넣고 서너 시간 푹 끓여주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를 하나 더 넣고서 이제 점도를 맞춰서 이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밝힐 수 없는 비밀 재료 한두 가지 추가해야 이 진득한 비퍼 간장 소스가 완성된다는데요. 장어 이제 정식이나 덮밥 할 때 장어 위에다가 이제 뿌려서 혹은 무쳐서 이제 오븐에다 완전히 구워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. 장어 속살까지 비법 간장 소스 잘 배이도록 익혀주고 밥에도 직접 개발한 초대미 뿌려 새콤한 맛 가미한 뒤 잘 익은 장어를 그 위에 턱 올립니다. 사실 장어구이보다 이 덮밥 한 그릇에 시간과 정성이 더 든다는데요. KBS